자, 그러면은 샤워 시작.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오늘은 밴 안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 샤워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홈디포가 왔고, 동파이프 이렇게 잘라서 왔고요. 네, 동파이프 연결하는, 그리고 동파이프 천정 위에다가 부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사오고 해갖고요. 이제 설치를 해보려고요. 그전에는 그 짐 다녔었는데, 사막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캠프그라운드, 여기 캠핑장에서도 보름째 있고 있거든요. 헬스클럽 끊어도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밖에 못 이용을 해서 캔슬하고, 그 대신에 이렇게 안에다가 샤워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어제 여기 샤워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샤워를 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커튼 하나로 모자라서 홈디포 다시 가서 커튼 하나 더 사고, 예, 고리도 하나 더 사고요. 그리고 조리도 샀어요. 1갤런짜리 물인데요. 여기다 붓고, 1갤런은 다 안 들어갈 거예요. 조금 남지만,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자, 불을. 자, 그럼 물이 끓을 동안 한번 설치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팔 끓었네, 팔팔 끓었어.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커튼 열로 치고, 이게 너무 작네요. 네, 일단은 써보고, 예, 한번 샤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리에다가 물을 넣고, 이게 안 찌그러지게 하려면은 일단은 찬물부터 넣어야 되겠죠.
찬물 또 1갤런짜리 이거. 1갤런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리 찌그러뜨리는 거 아니겠죠? 뜨거워서 흔들어 주고요. 이걸로 샤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감고 샤워하고. 자, 그러면은 개운합니다. 아, 개운해요. 괜히. 치우고 종이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커튼을 빼내야 되겠죠? 그래도 여기가 지금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뽀송뽀송해요. 환풍기가 돌아가서, 그리고 여기 틈이, 공간이 있어 갖고 그렇게 습기는 많이 안 찬 것 같아요. 계속 물을 틀어 놓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습기 먹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석으로 차에다가 붙였어요. 바람이 살살 부니까 금방 마를 겁니다. 와, 저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여러분도 이렇게 밴을 꾸며서 생활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